오늘은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. 봉봉 테스트를 갖고 왔는데 이거요. 솔직히 한번 유튜버 해볼까 생각해본 적 있죠? 아이 있는 거 다 알아. 자 어서와요. 내가 컨텐츠 진단 내려줄게. 내가 하면 떡상한 컨텐츠 한번 시작해볼게요. 자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면 꼼꼼하게 계획한 후 촬영한다.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촬영한다. 요즘은 이 둘 사이, 그러니까 둘 사이는 없나?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은 하는데 뭐 상황이 변동이 되면 뭐 그때그때 변동되는 대로 뭐 촬영한다 뭐 이런 거 없나요? 뭐 일단 난 지금 계획을 한 사람이니까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달라는 친구에게 누가 진짜 재밌더라 누구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영상일 거거든. 그게 조회수가 100만 넘었을걸? 뭐 아무튼 그게 처음에 막 인트로가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나는 디테일이죠. 친구가 우울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했다는 말에 우울하다니 왜? 유튜브 프리미엄은 왜? 나 같으면 이거지. 유튜브를 주식처럼 할 수 있다면 나는 투자해보고 싶은 채널이 있다.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는다. 돈이 있다면? 나 투자하고 싶은 채널 있죠. 일단은 내 채널부터 멤버십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멤버십 투자할 수 있잖아. 평소 자주 보는 관심 있는 컨텐츠에 투자한다.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인기 컨텐츠에 투자한다. 나는 관심 있는 컨텐츠 투자를 한다면 나의 투자금은 나는 얼마 없으니까 친구가 노잼 영상을 강추해놓고 어떠냐고 물어볼 때 재밌는데? 나는 별론데 근데 솔직히 이거 질문이 좀 문제가 있어. 노잼 영상이 유익하지도 않다? 이렇게 만들어버린 질문일 수가 있거든요. 노잼 영상이라고 해서 유익하지 않은 영상일 수는 없어요. 그래 내 채널이 노잼인데 유익은 하다. 재밌을 수 있어. 자 유튜브 편집자다. 다음 주까지 끝내야 된다면 천천히 해야지 미리 끝내놔야지. 천천히는 못해요. 근데 지금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바빠서 밀리는 게 있어요. 결과 확인 중. 너의 역마살을 컨텐츠로 소화시켜봐. 여행 유튜버. 실제 상황 캠핑하다 고라니랑 먹방. 자유로운 영혼의 스릴을 즐기는 타입이라 어디 여행하든 흥미를 느껴야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. 학교 다닐 때 최애 과목이 예체능. 내가 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요.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자. 나 그거 맞기는 맞아. 왜냐면 내 몸이 먼저거든.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 생겨 지르고 봐요. 마스크 벗자마자 떠나자. 직장 학교는 어떡하냐고? 스타 유튜버 될 건데 무슨 상관이야? 근데 마스크 언제 벗니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자 트위터 하나 일단 공유할게요. 트위터 트위터에는 난 보통 이렇게 써요. 돈만 여기 그 구분선 넣은 다음에 그래 페이스북도 하자. 자 이렇게 간다. 공유 하나 하고 갈게요. 근데 솔직히 나 예체능 최애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근데 역마살 좀 없잖아 있긴 있어요. 나름 역사 컨텐츠 하는데 내가 답사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는 계속 가끔씩 답사 컨텐츠 하잖아요. 나 답사 컨텐츠 하는데 솔직히 작년에 이제 제가 3.1운동하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컨텐츠 할 때
그때 이제 가을에 제가 답사 컨텐츠를 좀 했었잖아요. 그랬는데 사실 내가 올해는 정기적으로 좀 답사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코로나 터졌죠. 그냥 해보고 싶은 종류가 뭐 이거였다는 게. 그게 있다는 거지. 사실 나 지금도 답사 컨텐츠 촬영해 놓은 것도 하나 있고, 그리고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또 있거든요. 아, 물론 올해 안에 못 끝낼 수도 있어.